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좋은 피자, This is great 피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양심적이고 손님분들의 최우선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회의 환원까지 하는 시즈피자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 자 일장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이제 앞집 사장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제 이장 휴즈피자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제 앞집 망했으면은 이 구역 피자 짱은 저 아닙니까? 어? 뭐야? 저 앞집 사장 자리에 새로운 가게가 또 들어왔네요? 심지어 피자 가게인데? 어? 이응이응 피읍시오 이거 아는데? 오케이 저 알아요. 이응이응 피읍시오 양파 올리브 피망 소세지. 어 거의 준 슈프림 피자인데요 이거? 올리브를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바양파 소세지. 아 그리고 이제 보니까 알바를 좀 고용할 수 있던데. 아 돈도 많겠다. 새로운 재료들이랑 이런 사업을 조금 확장을 해야 되는데. 아 필망의 페퍼로니였어? 아 이런 개손해를 봤나. 아 이러면 너무 손해인데. 아 그래도 이제 저희 휴지피자 부자가 되는 길이 머지않은 것 같아요. 사업을 이렇게 좀 더 키워가지고 손님들 마구마구 들어오면 이제 골목식당이 아니라 대기업 되는 거죠. 뭔 피자요? 아 일단 저 앞에 들어온 앞집의 정체가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피망 피자 소스 없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피망빵인데? 피망 치즈빵 아니에요? 약간 특이한 식성을 가지신 좀 손님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동네에는. 2등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맛있게 드세요. 오케이 팁 3달러 개꿀. 페퍼런 피자요? 아 그래요 이렇게 확실하게 어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피자 딱 주문해주는 손님들 얼마나 좋아요. 아 굳이 뭐 그걸 한 번 더 꼬아가지고 아 그리고 뺐다가 넣었다가 아주 사람 낚는 것도 아니고 받으세요. 아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31일째 장사가 끝났고요. 업그레이드가 또 가능하네요. 토핑도 새로 추가됐나? 아 토핑 언제 추가되는 거야? 보니까 이제 알바들을 이렇게 고용을 할 수가 있네. 일단 마스코트 알바를 좀 고용합시다. 저 친구가 이제 마구마구 손님들을 좀 모아줄 겁니다. 와 근데 알바들 이거 겁나 비싸네. 아니 이거 내가 그동안 모아뒀던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잖아. 아 그래도 커팅 보조는 좀 합시다. 이거 자르기 솔직히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 다른 거는 깐다고 쳐도 커팅까지는 좀 이제 그래요. 자 토핑도 사야 되니까 돈을 조금 남겨둡시다. 자 다음날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누구세요? 누구시죠? 건물주님 오셨네. 아유 예예 아유 그럼요 기억하죠 건물주님. 예예예 예. 파이 차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번 달부터 임대료 계약은 파이 차트 넘기기로 했어요. 거기서 평점이 높을수록 임대료가 낮아질 거고요. 낮을수록 임대료가 높아질 거예요. 아. 그니까 좀 잘 팔아야 깎아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뭐 제가 불만 있겠습니까? 예, 간물주님. 저희 휴지피자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예. 자 이부터 말쯤에 다시 한번 들을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아 조심히 들어오세요. 아니 평점은 뭐야 또 이제 귀찮게 생겼네. 자 출발합니다. 자 커팅 보조에 자르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신세계다 너무 편해. 이래서 돈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이런 편리한 세상을 누릴 수가 있어요. 돈 벌자 휴지피자 부자가 되는 거야. 소세지 양파 반 올리브 버섯 반이 피자 하나 주문할 수 있을까요? 네 번 잘라주시되 같은 사이즈로. 진상 또 왔네. 진상 또 왔어. 뭐? 아니 피자 한 판 시키면서 주문하는 거 더럽게 많네. 아니. 아 어떤 피자라도 고객분 입맛에 맞게 해드려요. 예. 팁 얼마 주실 건가? 오 3.5? 괜찮네요. 3.5 정도면. 패반 치반이요? 아유 패반 치반. 우리 저 단골 손님인가 보네. 보통 이렇게 줄여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자주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해반 치반 페퍼로니 반 치즈 반 바로 나갑니다. 일단 반반 피자가 맛있긴 해요. 솔직히 만들기 귀찮아서 그러지. 치킨도 말이죠.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진미의 조합 아니겠습니까? 아유, 팀에서 봤어요. 위대한 피자를 만드신다고요?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만나면서 영광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심플한 피자 소스와 치즈를 부탁드려요. 아니 뭐 손님 뭐 좋은 건 좋은데 예. 아, 일단은 주문부터 먼저 하고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심플한 피자인데 굳이 어? This is simple pizza. 치즈 피자 나왔습니다, 손님. 만족하셨나요? 아유, 예, 약간 투머치 토커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맛있게 드셨으니 다행입니다. 집을 떠나 긴 여행 중에 있습니다. 살라미 피자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설마? 콜럼버스 아니야 저거? 야, 오케이. 아니, 콜럼버스가 이거 지금 여행하다가 휴지 피자 맛있다는 소문 듣고 배 돌려가지고 일단 먹으러 왔어요. 맛있게 대접합시다. 영혼이 담긴 페퍼로니 피자. 샹! 이것이 바로 궁극의 페퍼로니 피자 등장이요. 여기 있습니다, 손님. 크. 자, 보세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맞네. 여러분들 보셨죠? 콜럼버스도 찾아와서 먹는 휴지 피자. 얼마나 맛있으면 이거 미국 가는 배 타고 가다가 배 그대로 돌려가지고 어? 이거 먹으러 오겠어요. PNN 뉴스 속보입니다. 도시 전역에 해충 피해가 있다고 해요. 광고 보시고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피자를 해충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벌레 퇴치 그런 광고인가 보네. 아유, 보안이 바퀴벌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 없앨 수 있는데 피망을 좀 아마 버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피망이요? 웬 피망이요? 아니! 너네 또 뭐야? 오 마이 갓. 안녕하십니까. 이 가게가 피자를 잘 굽는다는 소문이 저희 조직까지 전해왔습니다. 저희는 신성한 재료인 청지기들입니다. 혀마크가 저희의 상징입니다. 아, 저 앞집 가게 정체가 쟤네들이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단체로 찾아온 이유가 뭐죠? 아니, 이 영상 또 뭐야? 저기요, 제가 여기서 먼저 장사하고 있었거든요. 소스 세이어들은 탁월한 피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저희는 당신에게 재능과 맛의 테스트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세 가지 피자를 주세요. 고기, 돼지, 이거 기타요. 아니, 뭐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들이닥치셔가지고, 예? 제가 이런 그런다고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고기, 돼지, 그리고 기타요? 아니, 앞집 사장 보냈더니 이제는 조폭이 들어와? 이 녀석들을 위한 특제 피자를 한번 만들어보죠. 아니, 내가 니들이 단체로 쳐들어온다고 이게 무서울 줄 알아? 뭐, 고기 피자? 고기 피자 아주 아주 맛깔나게 만들어줄게 내가. 응? 이거 봐. 이것이 바로 고기 피자다 임마. 응? 여기에다가 페퍼로니까지 이거 난 먹어라 임마. 응? 그리고 야채 피자. 야채 피자 좀 맛있게 하지 내가. 어우, 피망 피자 아주 맛있게 만들어줄게요. 세 개죠? 바로 이것이 청지기 조폭에 대항하는 피자 3W 피자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했다고. 자, 다음은 뭐야? 기타? 기타 피자? 어우, 기타 피자예요. 락클로 정신이 다득 담겨있는 기타 피자. 완벽하죠? 야오, 니들이 뭔데 날 평가해? 에이! 저기, 제 가게는요?